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4월 초에 한국 날씨는 맑고 화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 서울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한강공원이에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강공원입니다. 저와 같이 한강공원을 가보실까요? 한강공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강은 서울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큰 강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는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어요. 각 지역의 한강공원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한강공원을 좋아할까요?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도심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기 어려워요. 한강공원에 가면 한강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한강공원을 따라 뛰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빌딩이 아닌 잔디, 나무, 그리고 한강을 보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가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쉬어요. 친구들과 같이 한강공원에 가서 놀기도 해요. 게임을 하고 수다도 떨어요. 저는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한강공원 근처에 가면 전단지를 나눠줘요.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혹은 편의점에서 간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추천하는 간편 음식은 라면이에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더 맛있어요. 물론 라면만 먹지 않아요. 배달 음식을 하나 주문해요. 치킨과 라면이 맛있어요. 한강에 가면 노래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버스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강공원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강공원에 놀러와 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한강을 즐기면 좋을 거예요. 저도 한강공원을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강공원과 같은 공원이 있어요? 그곳은 어때요?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다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4월 초에 한국 날씨는 맑고 화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 서울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한강공원이에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강공원입니다. 저와 같이 한강공원을 가보실까요? 한강공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강은 서울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큰 강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는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어요. 각 지역의 한강공원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한강공원을 좋아할까요?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도심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기 어려워요. 한강공원에 가면 한강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한강공원을 따라 뛰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빌딩이 아닌 잔디, 나무, 그리고 한강을 보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가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쉬어요. 친구들과 같이 한강공원에 가서 놀기도 해요. 게임을 하고 수다도 떨어요. 저는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한강공원 근처에 가면 전단지를 나눠줘요.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혹은 편의점에서 간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추천하는 간편 음식은 라면이에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더 맛있어요. 물론 라면만 먹지 않아요. 배달 음식을 하나 주문해요. 치킨과 라면이 맛있어요. 한강에 가면 노랫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버스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강공원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강공원에 놀러와 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한강을 즐기면 좋을 거예요. 저도 한강공원을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강공원과 같은 공원이 있어요? 그곳은 어때요?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다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